이념의 로블록스. 얘들아, 오늘은 말이야. 아? 눈물로 바꿔, 눈물로. 표정 눈물로 바꿔봐. 울라고? 울어. 갑자기? 울어. 깜깜하고. 아, 이거 화난 표정이 때? 괜찮아. 얘들아, 근데 니네 왜 울고 있는 거야? 그게 말이지. 그게 말이지. 모르겠지. 까먹었다. 몰라, 잉여맨이 울래. 오늘은 말이야, 우리가 지었던 맵을 모두 다 삭제를 할 거야. 그건 진짜 슬픈 일이야. 우리의 추억들을 삭제하는 거지. 우리의 추억들을 삭제해볼까? 추억을 삭제하다니. 근데 왜 삭제하는데? 돈이 필요하거든. 아! 이거는 옛날에 만들었던 상황 그때 썼던 가난 맵이야. 가난 맵. 가난 맵? 가난한 맵이지. 오, 이건 삭제할 만한데 여기는. 그러니까. 야, 넌 피도 눈물 넘냐? 우리의 추억들을. 이건 그렇게. 추억이 아니야. 내 추억은 아닌 것 같아 적어도. 가난한 지 376원. 얼마 안 주네. 가난해서 그런가. 다음에는 원룸. 와, 여기서 여매나 술을 얼마나 마신 거야 여기서. 어, 여기 있으니까 인생 망한 거 같아 여매나. 여기는 어 화장실에 물 새는 거 봐. 이끼도 끼고 있어. 헐. 옛날에 만들었던 솔로 맵이었어. 솔로 맵. 여매나, 이 집을 삭제하기로 한 건 최고의 선택인 것 같아. 솔로 탈출하자. 삭제. 솔로는 저렇게 힘든 거구나. 3,000원 나온다. 와, 많이 나오네. 이번 집은 1,000원으로 지은 방. 추억. 어디 지었는데? 여기, 여기. 여기는 단 1,000달러로 지은 곳이라고. 아, 잘 지었지? 오, 어, 근데 1,000달러 치고 꽤나 괜찮아 보이면서도 1,000원짜리 같네? 오. 다른 너, 사람은 없어? 아니, 너 표정이 왜 그래? 어, 좀 마음에 안 드네 여기. 팔까? 그래, 팔자. 뭐 이거. 팔자. 팔자. 1,000원으로 지은 방이었고요. 팔만하죠? 어, 나 이 집 기억나. 여맨이가 열심히 지었었어. 맞다. 맞아, 맞아. 이번 맵은 물음표, 물음표 맵이야. 무슨 맵이지? 야, 이거는 뭐야? 진짜 물음표 물음표로 한대. 이거 팔까? 이게 뭐야? 몰라 나도. 어, 근데 여기 2층에서 상황극을 했던 기억이 있어. 상황을 어, 했던 나도. 맵이구나. 팔아. 이겸은 어쨌든 잘 가라. 어, 어? 여긴 뭐야? 샌드박스다. 이 맵은 우리가 열심히 지은 냉장고 하우스야. 아, 나 기억났어. 내가 여기서 냉장고만 있는 거 아니야. 여기. 내가 여기 신선칸 지었어, 내가. 내가 1층 지었어. 디저트 칸. 맞아, 아, 내가 1층도 맞아. 지었어. 근데 담미호가 지은 1층. 와, 잘 지었는데 이거. 나는 항상 잘 짓지. 진짜 이뻤는데. 이거 카페잖아. 맞아, 디저트 칸 카페야. 잘 지었다. 2층은 내 거야. 내 거, 내 거, 내 거. 내 것도 봐야 돼. 가볼까? 이거 올라가서 앉고. 여기는 이제 채소를 보관하는 신선칸. 맞아, 신선칸이야. 냉장고. 야, 잘 지었는데. 이거 채소 보관하는 곳. 맞아, 여기 상추 이거 굉장히 내가 잘 길러놨었는데. 그니까 말이야, 이거 잘 지었었는데 아쉽대. 이거 어떻게 나가는데? 아, 이렇게. 몰라. 자, 그리고 비행. 여기 이렇게 케찹도 넣어놓은 건데 옆에. 그리고 마지막에 맞아. 맨 위층은 내가 지은 냉동칸이었나? 맞아, 너가 지을 때 나랑 리아가 엄청 방해했잖아. 기억나? 맞아, 정말 맞아. 정말 화가 나서 그때 화를 많이 냈었는데. 아, 맞아. 시청자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여기 보이는 이 케이크 있죠? 이 케이크를 여매님이 열심히 짓고 있을 때 제가 저기 멀리 있는 섬으로 보내버렸거든요. 내가 막 깔깔깔 걸었어요 옆에서. 기억나네. 근데 기억나. 여매님이 또 반응이 또 엄청 웃겼어요. 저한테 욕을 하셨거든요. 여기 지어진 거 되게 많다. 돈 많이 네, 나오겠다. 뭐 한번 팔아볼게. 냉장고지. 와, 이거 진짜 아깝지만 한번 팔아보겠습니다. 어? 3,997원. 와, 진짜 얼마 안 나온다. 하는 게 맞을까? 와, 3만 원, 4만 원 들었던 것 같은데.
오. 이번 집은 방이네요. 방. 방이다. 이게 어떤 방이었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냥 예쁘게 지었던 방인 것 같습니다. 벽돌도 놓고. 약간 어 여기 내가 지은 방이다. 여기는 리아가 지은 방이네. 노란색 방을 아 이게 초록색 방, 노란색 방, 그리고 보라색 방. 어 색깔마다 컨셉을 잡았던 방이네. 아 왜 이렇게 잘 지었어? 이거 미호가 지었던 곳인데. 와 잘 지었다. 여기 지었을 때 기억이 나. 내가 여기 좀 많이 도와줬어. 뭔 소리야? 그런 기억 없는데 나는. 뭐래? 거짓말 치고 있네. 어, 나 여기 기억나는 거 있어. 여맨이가 이 벽돌 지을 때 욕했어. 나 아, 맨날 욕해? 어, 나 기억났어. 아, 벽돌 진짜 엄청 힘드네 이러면서. 네. 절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맞아, 맞아. 여맨이 욕을 좀 달고 사는 것 같다. 우리 이거 편집되나? 글쎄, 이번에는 레인보우 하우스인데 기억이 납니다. 이거는 최근에 했던 거기 때문에 진짜 잘 지었다고 평이 많았죠. 처음에는 이제 오렌지 방. 와 너무 이쁘다. 이건 팔기가 싫다. 맞아. 이건 팔지 말자 우리. 왜냐하면은 이게 요루루가 역적이거든. 어 맞아 여기였다. 와 이게 혼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엄청났지 여기. 엄청났지 진짜 이게. 오, 여기도 쓰리병기네. 야 쓰리병기. 어 쓰리병기 있는 집이 있네. 어쨌든 이렇게 벤트에서 손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와 잘 지었어. 그리고 이게 댕댕이가 지었던 핑크 하우스. 되게. 그리고 위에는. 여기 맨 위층 가면 큰일나는 거 알지? 블루하우스에서 마음껏 즐겨. 아 레드하우스? 블루하우스 이뻤지 이뻤지. 오. 여기 진짜 잘 만들었어. 여기 잘 만들었는데 이제 맨 위층 보면 팔고 싶은 마음 생길걸? 야 이제 팔까? 그러면 이 집만 팔자. 이 집만. 아. 이 집만 이렇게 없애버리는 거지. 어 이거 입 너무 화나. 입 와 나 이거 잘 짓긴 했네. 나 이거 진흙대가 지었잖아. 진흙대가 다 지었다고 나한테 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보고 나 진짜 심하게 말했어. 어 욕했구나. 맞아. 욕은 나쁜 거야. 근데 왜 지아를 안 봐줘? 어 지아 아 맞다. 맞아. 지아도 있었지. 지아의 니아 거. 맞아 그린하우스가 있었었어. 맞아. 여기 나는데 그린 수영장. 야, 그린 수영장 잘 지었다. 어우. 좋고 이거는 안 팔래. 왜? 그냥 왜? 뭔가 아깝잖아. 뿅. 자 얘들아 이제 마지막 집인데 이 집은 굉장히 어우. 슬플 거야. 왜? 눈물을 참아도 좋아. 뭐지? 우리가 서원극을 정말 많이 했던. 어, 여기 판다고? 우리가 서원극 많이 했던. 여기 2층에 내 밥이랑 내 물그릇 잘 있어. 여기 내 침대. 내 밥그릇 내 물그릇 잘 있어. 입양 와서 서원극 하면서 제일 많이 서원극을 많이 했던 많은 영상에 나왔던 그런 맵이라고. 여기 판다고? 내 눈물이 내 눈물이 멈추지 않아. 없어. 여기를 팔면서 잉여맨 가족집 팔면서 500원 나왔네. 헐 너무 슬프다. 자 어쨌든 내 눈물이 멈추지 않아. 자 어쨌든 이렇게 잉여맨 지금까지 지었던 맵을 모두 팔아봤는데요. 이렇게 팔아본 이유는 이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또 새로운 거를 또 채워넣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팔아봤고요. 여러분들도 아쉽거나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해주세요. 여러분들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